요것도 물건이죠. 요거는 야, 진짜. 요거 마스크 시국에 진짜 물건이에요. 베이스 제품에서 필수 파우더. 아, 요 물건이에요. 정말 뭐 신부님을 떠나서 네. 데일리로 계속 오시는 분들 네. 이거 그냥 필수예요. 왜냐면 오늘 요즘 마스크를 쓰잖아요. 맞아요. 마스크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파우더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묻어나니까. 파우더도 근데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저희가 라이브 방송 때도 얘기했잖아요. 막 유명한 명품 브랜드. 맞아요. 얘가 땡땡땡. 걔네보다 더 좋아요. 그치. 더 좋은데 심지어 금액은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그럼요. 네. 왜냐면 네. 입자가 일단 굉장히 곱고 그리고 투명해. 그래서 이거를 파우더를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가볍게 무슨 깃털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만져봤죠? 맞아요.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네.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고 여기 안에 그 세범 파우더라고 진짜 코팅을 싹 해줘가지고 지속력까지 강화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오늘 그 라이브 방송 때 처음 사용을 해봤어요. 네. 부원장님께서 이제 제 얼굴에 한번 싹 해주셔서 그때 처음 사용을 해봤었는데 네. 아니 이거 끝나고 이건 안 주시더라고 머스테브에서. 그 제가 이거를 네이버로 구매했어요. 아, 진짜? 진짜 그 정도예요. 내 돈 내산. 내 돈 내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밑줄 두 줄.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아쉬운 거예요. 한번 맛을 봤잖아요. 얘가 마스크를 썼을 때 안 묻어나는 맛을 보니까 다음날 돼서 아침에 생각이 난 거지. 메이크업을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얘를 안 쓰고 바로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웬열? 바로 묻어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라이브 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저처럼 악건성이신 분들도 이 머스트해브의 루스 파우더는 한번 도전해보실만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피부 타입 마찬가지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 좀 가볍고 정말 깃털처럼 네. 같이 사용을 하시기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진짜 이건 예 인정. 그래서 이 마스크 시국에는 정말 꼭 필요한 템 중에 하나가 머스트해브의 루스 파우더. 맞아. 피부 컬러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호수는 결정해서 같이 구매를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